제53회 여름 캠프 4차가 김천 수양관과 강릉 수양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각 수양관에 모인 성도들은 초청한 지인들, 오랜만에 만나는 성도들과 인사하며 캠프 동안 활발한 교류를 나눴습니다. 새벽 말씀부터 오전 A와 B, 오후 그룹 교제까지 성도들은 풍성한 말씀 가운데 하루를 보냈고, 저녁에는 각 교회에서 준비한 트루스토리 및 특송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릉 수양관에서는 기쁜 소식 인천교회 박응준 목사가, 김천 수양관에서는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주강사로 말씀을 전했고, 특히 박 목사는 사도행전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처럼 성도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무슨 일에든 담대해지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제53회 여름 캠프는 이번 주 4차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4일 기쁜 소식 한박교회에서 박옥수 목사 초청 대전 충청 연합예배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으로 시작했고, 아름답고 다양한 무대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며 이를 믿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과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8월 4일 매년 8월에 열리는 니엠브 엑스포에서 파라과이 IYF의 댄스 그룹 아르모니아와 파라과이 새소리 음악학교가 초청받아 공연했습니다. 엑스포 주최 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무대는 댄스 그룹 아르모니아의 흥겨운 문화 공연, 새소리 음악학교 교사의 솔로 공연과 학생들의 합창 공연으로 꾸며졌고, 이는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마인드 교육의 필요성과 히브리서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파라과이 IYF는 열흘간 열린 엑스포를 통해 IYF와 마인드 교육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천안교회는 3일 저녁 우크라이나 무리아팀과 함께하는 꿈꾸는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청주 링컨학교의 무대로 시작된 이 행사는 무리아팀의 활동을 지원해준 IYF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재간 국회의원, 김영춘 공주대 대외부총장, 엄소영 의원이 축사를 전했고, 저스틴 노아라 형제의 피아노 독주와 김용학 목사의 희망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행사는 감사장 수여식과 후원금 전달식, 우크라이나 전통 댄스와 밴드 공연으로 마무리되었으며, 기쁜 소식 천안교회는 무리아 팀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기쁜 소식 동물상교회는 지난 8월 3일 다문화 근로자들을 위한 1일 휴가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매 주말 다문화 근로자들을 위한 복음반과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동물상교회는 이번 캠프에서 미니올림픽 등으로 친목을 다지고 스리랑카 음식을 만들어보는 등 즐거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담임 안태영 목사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설교했고, 참석자들은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동물상교회는 다문화 근로자들에게 복음의 열매가 맺히길 소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러시아어권팀은 8월 2일과 3일 1박 2일 일정으로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에서 여름 가족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러시아어권팀은 이주민들을 위한 해수욕 시간과 건강체조, 공연, 마인드 강연 순으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습니다. 니즈니 노브고라드 교회 이상철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고, 죄사함을 확신한 참석자들을 위해 바닷가에서 세례식도 있었습니다. 인천교회 러시아어권팀은 계속해서 이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행사와 복음 전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안양교회는 8월 5일 연성대학교 컨벤션홀에서 한국문화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캠프에는 60명의 베트남 대학생이 참여했으며, 광고 맞추기 게임과 케이팝을 통해 친목을 도모했습니다. 마인드 레크레이션 시간에는 한국 전통 놀이로
한국 위인들의 업적과 마인드를 배웠습니다. 이진호 강사는 스티븐 코비의 90대 10의 법칙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참석한 베트남 대학생들은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어 알차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방학을 맞아 여러 지역 교회들이 어린이 인성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7일 동서울교회와 의정부교회 주일학교팀은 포천 어메이징 파크에서 다문화 힐링 인성 가족 캠프를 개최해 70명의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4인 4색 사람책 도서관, 코너와 과학 체험, 숲 체험, 간식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 주일학교도 3일 안산시 평생학습관에서 엄마는 뭐하고 놀았어 시즌2 라는 제목으로 인성 캠프를 진행했고 50여 명의 어린이와 학부모가 참석해 레크레이션과 마인드 강연에 참여했습니다. 캠프 후 교사들이 복음을 전해 많은 어린이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